자, 김종환 씨. 하루에 매일 연습하나요? 매일? 일요일도 나와서 연습해요. 일요일도. 네. 그 남자분 둘이서 그 참 춤추는 사람이 아주 신기할 정도인데. 네. 네. 왜 오늘 세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됐냐는 거예요? 네. 네. 김환선 씨가 연기를 잘하잖아요. 네? 청춘의 기복에서 많이 보여줬잖아요, 실력을. 네. 그래서 김종환 씨의 그 묘한 표정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려고. 아, 네, 맞아요. 김환선 씨 저 청춘의 기복 출연 때 보면은 혼자 분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힘내면서 혼자 미친 듯이 웃는 걸 잘 봤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서운 표정을 한번 내보겠습니다. 네. 저 표정을 교환선 씨 할 수 있어요? 글쎄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? 뭘 표정 한번 짓는데 열심히 해본다고. 한번 해보세요. 그 표정. 네. 아, 네. 아주 표정도 멋지게 힘내시네요. 예, 예쁘기만 하죠. 저 김환선 씨. 네, 근데요. 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문정희 씨도 굉장히 흉내를 잘 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문정희 씨 웃음이 아주 독특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뭐,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런 식으로 하고, 문정희 씨 한번 해보세요. 웃음소리? 네. 아, 안 되네요, 잘. 예쁘게 하라고. 흐흐흐흐흐흐흐 이렇게 한번 했어요. 자, 우리 청춘 행진곡의 명 MC, 김환선, 김정희 씨 두 분과 가수 김환선 씨가 오늘 만나는 어떤 만남을 보여주세요.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요. 아주 또, 물론 노래는 바닥보다 됩니다만, 세 분이 추는 춤 멋있을 것을 기대하고요. 네. 지금 시각 7시 30분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시각 현재 전화점수와 사전점수와 합의된 종합점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. 자, 아, 다시 역전! 100여 점 정도 네. 이범학 씨가 앞서가고 있습니다. 다시 역전됐네요. 네. 오늘 계속 역전하시네요. 역전, 역전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세 분이 꾸며주시는 금요일에 만난 김환섭 씨, 김환섭 씨, 김환선, 김환섭 씨.